광주에 왔습니다. 지금 숙소에 들어왔습니다. 힘들었어. 아,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들었어. 근데 숙소 깔끔하다. TV도 이렇게 따로 공간 나눠줄 수 있어. 그리고 저희 지금 배고파가지고 얼른 먹으려고 이 생차돌박이 사시미를 시켰거든요. 딱 우리 오는 시간이랑 맞춰져가지고 먹으려고요. 이게 바로 차돌박이 육사시미입니다. 진짜 맛있겠다. 이게 저희 회사에 그 광주 사람이 있는데 여기 온다니까 광주역에 보면은 육사시미나 이런 데 많으니까 그거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11시 50분이에요.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배달을 시켰습니다. 이게 신선하게 먹어야 돼가지고 한정이라고 하는 한정 판매? 얼마 안 나온다 그래서. 아, 너무 힘들었다. 아, 크림 맥주야, 크림 맥주. 좋네. 아, 맛있어 보인다. 자기가 좋아할 것 같아, 기름기가 있어가지고. 느끼하니 좋을 것 같아. 어때요? 맛있어? 고소해? 엄청 고소해. 궁금하다. 엄청 고소해. 어때? 씹을수록 고소하다? 그지? 맛있다. 오늘은 이거 먹고 그럼 자겠습니다. 왜냐면 내일 아침에 저희 광주 온 이유가 전세 입자 때문인데 그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. 지금 먹느라 바빠. 좋은 아침입니다. 여기가 광주 시내라고 하더라고요. 19층이라 뭐 멀리까지 다 보입니다. 지금은 금요일 아침 9시 정도고 아 진짜 여기 온 이유가 제가 이제 전세를 내보내고 새로 전세를 드리는데 전세 잔금이라는 게 나갈 때 주는 거잖아요. 근데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이상 없으면 주겠다 이랬더니 뭐 갑자기 저를 못 믿겠다는 둥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. 원래 전 올 생각 없고 부동산에 문의해가지고 부동산이 알아서 봐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. 아 그랬더니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새로 들어온 전세입자는 자기가 다 계약 법인인 거 알고 계약해놓고 제 얼굴을 봐야 잔금을 주겠다는 거예요. 근데 제 돈 있는 걸로 이제 전세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고 가는 건데도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얼굴도 보여줄 겸 아파트 체크할 겸 왔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하면 가끔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. 보면 동일한 사람인데 저보고 저는 강남을 사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너는 그래봐야 강남 입성 못한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 있는데 뭐 그거에 아무런 타격도 없고 삭제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매번 그렇게 번번이 댓글 다는 게 그 사람도 무슨 생각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제 이제 계획은 저는 서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하지만 이제 은퇴 전까지는 딘딘이 명의 제 명의 하나씩 이렇게 서울 월세 아파트 하나씩 사놓고 저는 차 하나 끌고 해외 돌아다니면서 한 5년 살고 돌아와서는 캠핑장 시골에 캠핑장 하나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제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로또 1등이 당첨돼도 강남에서 안 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지랖 부리지 말고 저는 외제차 이런 것도 관심이 없거든요. 저는 남의 신경을 안 쓰고 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그 오만 이상한 너는 강남 입성을 못한다는 둥 뭐 그런 댓글 안 다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. 외제차 타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니까요. 오늘은 일단 5시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 둘이 이 근처에서 시내라니까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. 뚫렸어. 지금 광주는 궁전제과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본점인가?
본점인지 모르겠어. 여기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. 네. 이러면 나비파이랑 공룡알 그게 유명하다고 합니다. 나비파이 내 스타일일 것 같아. 빼빼로 붙었다. 오빠. 노래도 헤맬 거야. 이거 봐.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. 구운 거 먹을 거야? 그냥 먹어. 그냥 먹어. 기본이랑 치즈 맛있대. 소스인가봐. 지금 저희는 전일 빌딩에 왔습니다. 여기 온 게 그 5.18 민주항쟁 했던 그걸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, 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, 어디를 가야 될지 여기 루프탑 가면은 5.18 그 광장도 보이고, 광주 전경을 다 볼 수 있대요. 거기서부터 10층, 9층 이렇게 내려오면 된다고 해서, 그거 볼 겁니다. 네. 와, 꽤나 높이 올라왔구나. 되게 빨리 올라왔어. 여기가 그 광장인 건가? 5.18도 오면서 봤었던 부분은 진상들이 크게 돼요. 아침에 영상 찍었는데 숙소에서 보이는 여기는 어디지 했는데 바로 그게 바로 이 전일 빌딩이었습니다. 뷰. 이제 10층으로 내려갑니다. 여기가 이름이 전일 245? 245인 이유가 분명히 자기들은 총을 안 쐈다고 했는데 총이 총알 자국이 벽면에 있어가지고 245발이 있어서 245라고 졌대요. 갔다 왔던 소감 어때? 뭐지, 가슴이 되게 뭉클해져서 왔어. 그치? 그게 어떤 건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그 택시 운전 기사? 택시기사인가? 나도 그 영화만 보고 알았었는데 난 그것도 아예 안 봤거든. 내가 너무 무지했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그랬어. 그리고 이게 그 일부인 거잖아. 다른 데서 학살이 더 일어난 것도 많았고 이번에 빌딩에서만 일어난 일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되게 마음이 그렇더라고. 진짜로 어떻게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헬기로 총을 쏘는지는 진짜 난 상상할 수도 없고. 그러니까요. 이거는 그리고 너무 잘해놔가지고 광주 오면은 꼭 여기 추천 한 번씩 할 것 같아. VR도 있는데 그게 실제로 헬기가 왔을 때 공격하는 모습을 3D 이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되게 실감나가지고 좋았어요. 그것도. 일단 저희는 그거 보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. 여기 진짜 불살이라는 게 있어. 맛있을 것 같아. 신기하다. 아, 여기는 나 이제 좀 도대체 무슨 사람? 왜 내가 낫대? 내가 올라오는데 계속 정신이 없어. 여기가 일요일 날 안 하거든. 그리고 왜 하는 거야? 열 체크? 아니 불발 바뀌었어. 열 체크 하는 거야? 아니 여기 추측들 하지 마시고 스탠들. 뭐지? 가운데 가리는 거야 그거. 아. 두 개. 와 대박이다. 와 처음 먹었다. 어떤 말 하는지 알겠어. 아 나는 천년대 귀여워. 와 이것이 현지인의 짬바라.
집 올라 그래? 저희 지금 어제 술 겁나 많이 마셔가지고 물 부자예요. 원래 하루 더 있다 가려고 했는데 그냥 갈까 고민 중이에요. 원래 친구네 집에서 하루 재워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면은 술을 먹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못 먹겠어. 그리고 어제는 조금 먹은 거야. 내가 막 조금 먹는다고 했는데 조금 먹은 게 이거고 3차까지 오늘은 갔다고. 제대로 부시자고 했어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어. 오늘 부셔지는 거야? 어. 아, 진짜 난 입술주랑 좀 안 맞나 봐. 숙취 있어. 아,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. 많이 먹기도 했어. 어? 많이 먹기도 했어. 어, 많이 먹었어. 저희 모텔 왔습니다. 아니, 도저히 운전을 해서 못 갈 것 같아서 방을 찾아봤는데 에어비앤비 강아지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유일하게 이제 강아지 동반될 수 있는 곳 찾으니까 여기라서 모텔이 웬 말이야. 어느새 또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예. 어제 결국은 숙소에서 잠만 잤어요. 그 드라마만 보고 잤어. 먹고 자고. 먹고 자고만 했더니 하루가 순삭이 돼가지고 오늘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장국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. 비록 어제 술 마시지 않았는데 지금 상태가 바로 어제 몇 시간 전까지 술 마신 것 같아.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해장으로 이렇게 속을 좀 달래주긴 해야 될 것 같아. 지금 가는 곳은 어둥뼈 해장국이라는 곳인데 되게 유명하대요. 파 해장국? 거기 파김치가 들어가서 되게 맛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오늘은 담양으로 가서 중록원 강아지도 같이 갈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구경하려고요. 담양 가서 떡갈비도 먹자. 점심으로. 아니 저희가 캠핑 같이 갔을 때도 항상 새끼를 다 먹었거든요. 그게 다들 하는 말이 저 언니는 새끼를 다 먹어. 아침 점심 저녁 딱 부지런하게 다 먹어야 된다고. 근데 10시 넘어가면은 아침 안 먹으면 좀 짜증나고. 지금 나도 허기질라 그래서 9시인데 먹어야 돼. 배고파. 오늘 날씨가 어젠 좀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안 추워서 오히려 더 여행하기 좋은 것 같아. 저기 있다. 이렇게 아파트 촌에 있는구나. 여기가 이 동네에서 진짜 맛집으로 유명하더라고요. 왜냐면 그 광주 사는 친구가 우리 여기 갈 생각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. 저기다. 하는데 자 소감을 말해보세요. 이거 또 생각나. 분명히 올라와가지고 생각나. 이게 국물이 맛있더라고. 근데 국물 마시는 게 아니고 고기도 엄청 고세. 맞아. 고기도 엄청 맛있고. 근데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되게 많이 사람이 꽤 많이 있어서 이 아침부터 이거 되게 많이 먹네. 해장 하나 여러분 딱 보니까 테이블에서 소주가 기본 3병씩 있는 거야. 맞아. 계속 먹고 있어 소주를 아침부터 9시부터. 딘딘이가 딱 그 한 입 딱 먹더니 왜 아침부터 먹는 줄 알겠다. 나도 이거 우리 애 가는 거 아니었으면은 먹었어. 아니 더 놀라운 건 오늘 아침에 제가 하다가 소주 얘기하니까 소주 생각만 해도 질린다고 자기가 분명히 그랬거든. 맞아. 자기가 소주 질린다 그랬어 이제. 그래놓고 지금 그렇게 말한 지가 한 시간도 안 지났거든요. 맛있는 걸 어떡해. 밥도 돌솥밥에 나오는 거 이거 다 따로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. 돌솥밥도 진짜 제대로 맛있었어. 밥이 진짜 맛있더라. 나 어제 계속 먹고 자고만 해서 나 양심상 오늘 밥 안 남기려고 그랬거든? 나 양심 없어. 자기 얼마나 맛있게 먹었냐면 눈두덩이 위에 지금 고춧가루가 묻어있어. 아 진짜 잘 먹었다. 든든하게 먹었다.
여행은 먹는 게 다야. 그럼 아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좀. 그렇지. 우리 지금 담양 가는 것도 중록원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중록원 근처에 왜 맛있는 담 뭐지? 떡갈비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. 불맛탱이래. 소화시키고 이제 좀 되니까. 걷고 소화시키고 그러자. 중록원은 강아지 유모차에 타고 있으면 같이 와도 된다고 해서 지금 보르도 개모차 타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강아지가 엄청 많고 흡사 진짜 잘 치부르크 느낌.